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제목으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황두영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2012년부터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외롭지 않을 권리라고 생활동반자법을 다룬 책을 써서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게 생활동반자 법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생활동반자법이 뭔지 일단 정의를 먼저 알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물론 이 정의가 바로 이제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의문은 제가 뒤에서 차츰차츰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생활동반자 법이라는 건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인데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건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과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그뭐 법적인 개념으로 민법상 가족, 우리 민법에서 지금 가족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뭐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겠죠. 일방적으로 같이 살 수는 없고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부양관계도 성립되는 그런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라고 우리가 이거를 이런 종류의 관계를 우리가 생활동반자 관계라고 불러보자. 이 생활동반자 법이라는 건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를 국가에 등록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국가에 등록하냐? 첫 번째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가족법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정의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이후에 뭐 죽었을 때 상속이라던가 뭐 함께 살아가는 데좀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 뭐 주거 혜택도 있을 수 있고 뭐 의료보험 공제 그런 제 같은 사회복지 혜택이나 뭐 의료적인 결정권 같은 법적 권리를 일정 정도 보호하고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국가와 그두 국가 개인, 그 생활동반자 관계를 이룬 개인들 간의 관계라면 3번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둘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대표적으로 재산 분쟁이겠죠. 뭐 그리고 또 폭력 사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폭력 같은 사태가 있을 때 그런 가정폭력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관계도 지금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걸좀 정리하자라는 게 생활동반자법입니다. 생활동반자법과 결혼의 차이를 보시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생활동반자법과 결혼의 차이는 일단 둘의 성별이나 같이 사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뭐 현행법상으로는 결혼 같은 경우는 남녀가 하는 거잖아요. 뭐 미국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 뭐 동성혼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아직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은 그게 아니라 같은 동성 사이에서도 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애적인 관계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친구 사이인데 서로 좀 같이 살면서 돌보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그런 관계. 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 생활동반자 관계고요.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거라고 전제하잖아요. 이혼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 영원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어떤 필요한 시기, 어떤 내가 시기 동안 뭐 3번도 좀 3번이 논쟁적인데 결혼이라는 건 일방이 원해도 해소가 불가능하죠.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제 뭐 이혼에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들은 뭐 아니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계약이 굉장히 특이한 계약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계약을 맺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도 일방이 원하면 해소는 할수 있잖아요. 모든 민사상의 계약이라는 게 일방이 원하면 해소는 가능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 보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면서 이제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생활동반자법과 결혼의 차이다.